아까 혼자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서 탁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시험 문제도 내놓고는. 그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탁 그런 내 몸에 마음에 반응이 탁 온다? 나는 뜻에 반응하는 생기가 들어온 거죠. 조건 반사. 아, 그렇지. 네. 이제 여기서 그동안 이제 이 그 강의를 시작할 때 끝날 때마다 이제 하고 그래서 참 그때가 기뻤다. 그때 정말 좋았다가 계속하면 이제 그게 조건 반사. 조건 반사 회로가 생겨요, 우리 내. 자꾸 좋은 걸 그렇게 반복하면. 그래서 이제 다 여기 떠나셨더라도, 아, 좀 기분이 안 좋다.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럴 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확실하게 내가 선택을 하면, 오늘 부르실 때 일어났던 같은 반응이 딱 일어나요. 그걸 조건 반사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의학적인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하하.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웃는 웃음. 하하하. 우리 조건 반사,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웃었는데도 우리 몸에서는 뭔가 기쁜 일이 틀림없이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땡종 치면 개가 침을 흘리듯이 그런 반응의 조건 반사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그 조건 반사 회로, 좋은 조건 반사 회로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 알렸죠. 아, 그, 우리 황여사, 이름이, 네, 황금옥이에요. 아, 그것도 황금옥이야. 황금. 아, 우리 저기 금옥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도. 네, 문금옥, 황금옥.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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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이 안 됐다고? 두 번 강의했잖아. 네. 어. 식물에 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이제 자 물고기가 성이 변했다. 물고기에 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물고기 지능처럼 보이지만은 식물의 지능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능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다. 자, 초파리들이에요, 초파리. 초파리를 일명 과일파리라고도 불러요. 미국 사람들 fruit fly라고 불러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제목이, 이 논문 제목이, Understanding the Genetic Construction. Genetic construction이라는 말은 유전적 구조, 유전적 구성 이런 뜻입니다. Genetic construction of 뭐? Behavior. Behavior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피부색, 무슨 뭐, 이런 것 저런 것만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가도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 자식 보니까 꼭 지혜비 하는 짓 한다 그러죠. 예, 뭐 이런 거. 그런 거. 근데, 이제 이게, 이걸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냈냐. 자, 여기 보면, 이제 초파리들인데, 여러분, 그, 학들이 교미할 때 학춤 추잖아요. 벌쩍벌쩍 뛰고,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사람이 참 마음에 드는 순간이 가끔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게? 그런데 학들은 그게 유전자에 딱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건 이제 초파리식 학춤이에요. 네, 요게 이제 순놈인데, 수컷. 수컷이 요게 암컷인데요. 이 수컷이 이 암컷과 짝짓기를 하고 싶으면 접근하는, 이 암컷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접근할 때부터 딱 그 모든 초파리들이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수컷이 이렇게, 지금 이 수컷은 지금 어느 쪽에서 접근해요? 암컷의 우편에서 접근해야 돼. 좌편에서 접근하면 암컷이 전혀 몰라요. 참 희한하죠. 이제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놓은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측인데 우측 이렇게 90도 각도로 접근하면 안 돼. 몇 도 각도로? 45도. 네. 여러분, 이 45도 각도는 희한하게 섹시한 각도입니다. 90도 각도는 그렇고, 45도 각도는 뭐예요? 이 남양호가 무대에서 잘하는 각도예요. 예. 아시겠죠?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45도 각도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 군인들이라도 모자를 어떻게 해요? 딱 바로 앉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넥타이도 빼딱하게 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서 넥타이를 맨날 맸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와서 강의를 할 때에도 그냥 습관이 돼서 빼딱하게 매거든. 매면 자꾸 우리 한국 아줌마들이 와서 자꾸 바로 잡아준다고. 90도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45도 각도로 딱 접근을 하면 그때 이 암컷은 아하, 이 수컷님이 나한테 매력을 느끼는구나, 생각이 있구나, 그렇게 느낀대요. 그렇게 느끼는데, 그런데 수컷은 유전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돼 있게, 어떻게 수컷은 이 암컷은 이러한 수컷의 프로포즈, 이러한 그 접근에 암컷은 유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도록 돼 있을까? 몰라요. 여러분 알 텐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잘 보이려고. 예? 잘 보이려고. 아, 잘 보이려고? 어. 예? 무관심? 어. 암컷은, 아니, 암컷은 모른 척 해. 그걸 왜 몰라? 옛날에 다 해놓고. 사람하고 반대. 응? 똑같죠? 응. 모른 척 해. 그러니까 이 암컷은 속으로는 뭐예요? 어머머.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아마 저기 제일 많이 한 여자가 저기 있는 거야. 응. 아시겠죠?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암컷은 모른 척하고 그냥 계속 직진만 해요. 그러면 이 암컷은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다, 거의 다 지나갈라 그럴 중, 이 우측에서 암컷의 여기를 살짝 건드려야 돼. 그러면 이 암컷이 어떻게 하냐 하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돼. 그러면, 그런 이 수컷은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으로 이 암컷의 이 가슴 부분에 이렇게 수직, 90도로 딱, 이제 위치를 정하고, 이 오른쪽 날개, 왼쪽은 쓰면 안 돼. 예. 그 희한하죠. 왜 오른쪽만 해야 되는지, 오른쪽 날개로 진동을 해야 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그래야 돼.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특별한 진동수가 정해져 있대. 날개 진동수가.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뭐 이거는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분기문란이니까. 그러면 이제 암컷이 탁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성공적으로 교미를 하도록 모든 초파리가 이렇게 한대. 배운 것도 아니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예. 네.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 끝난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behavioral genetics, 행동 유전자 의학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발레 같은 것을 보면 너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뭐 한국 춤도 너무 우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들 다 좋아하듯이 얘들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이런 초파리 같은 미물 하나에도 뭐를 유전자에다가 뭐를 심어줬어요? 아름다움.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요? 사랑은 아름다워. 네. 사랑은 아름다워.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참, 그런, 그래서 그런 게 유전자에 다 입력돼서 자, 이런 아름다움을 유전자에 입력시켜서 이렇게 초파리 한 마리라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제가 이런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유전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유전자는, 여러분, 유전자는 글자라 그랬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존재할 수 있는 게 글자예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게 글자예요. 글자는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는데 글자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를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인 유전자가 있다면 우리는 창조된 존재요, 아니요? 그렇죠. 글자인데 우리 유전자가 글자예요. 이런 뜻을 하나님이 너희들도 교미를 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해라. 라는 뜻이 들어있고 그게 글자로 기록이 돼 있다. 그 글자로 우리가 염기서열이라고 그래서 염기서열. 그래서 유전자 글자를 염기서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써먹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 이런 것은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 정상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가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는 그게 하나님이 너는 지금 이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길 텐데 너는 이 사람의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라 라는 뜻이야. 그러면 T세포는 스스로 죽일 수가 없죠. 암세포를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창조주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내주는 유전자를 만들어줘야 돼. 지금 우리 의사들도 다 잘 알아요. 이 세상에 이 항암치료제가 있는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있는데, 가장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깨끗이 죽이고 전혀 부작용이 없도록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은 인간이 아직도 못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옛날부터 만들어 놓고 있다.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만든 거다. 유전자 글자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배워서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네 이런 것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의 건강 상태를 하나님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자, 이제 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디냐면, 자, 이게 이제 혈관이에요. 혈관을 잘랐습니다. 내 혈관 내부가 보이도록. 그래서 요거는 잘려진 혈관벽 세포예요. 요거는. 잘려진 혈관벽 세포. 그럼 이제 혈관 안에 적혈구들도 보이고 지금 백혈구들도 보여. 그래서 이거는 혈관 바깥이에요. 혈관 내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 지금 이 병균이 들어왔어. 병균. 이런 병균. 포도송이처럼 포도알처럼 이렇게. 까만 포도알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런 병균을 포도상, 포도상이란 말은 포도 모양, 포도 모양의 구균이라고 그래요. 구균은 공구자예요.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긴 구균. 그래서, 포도상 구균, 이렇게 불러야 돼요. 포도상 구균. 그래서 여러분이 아차 잘못하면 포도상구균이 돼.
그럼 제가 기분 나빠요. 조심하셔야 돼. 네. 이 포도상 구경은 가장 흔해 빠진 그 사람의 그 곰게 하는 그런 균이 포도상 구균입니다. 이 포도상 구균이 딱 이제 들어왔다 이거죠. 혹시 이 병균이 여러분 몸을 침투해 들어올 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이제 들어오고 나서 알게 돼. 왜 알게 되냐 하면 이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나는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데 탁 이게 들어왔다 하면 이 들어온 부위 그 정확한 부위에 있는 혈관이 혈관 안에 있던 이 백혈구들이 이 혈관 안에 있다가 혈관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이 백혈구들이 지금 줄 서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지금 얘는 막 빠져나가고 있고 얘는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T세포예요. 얘가 T세포고 얘는 B세포라는 세포예요. 자, 그래서 T세포는 항상 이 백혈구들을 총지휘하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총지휘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T세포가 각 이 B세포에게 또 호중구라는 말 들어봤죠. 호중구. 이 녀석이 호중구예요. 이제 호중구한테도 신호를 보내고 해가지고, 이 B세포는 뭐를 생산하냐 하면, 네, 여기 B세포예요. 이런 Y자 거꾸로 내놓고, 이런 것처럼 요거를 우리가 항체라고 그래요. 근데 항체가 생기면, 이 항체가 이 병균에게 가서 수갑을 탁탁 채워. 그 수갑이 채워졌죠. 그렇죠? 휴갑. 일단 수갑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갑이 채워진 병균을 이 T세포가 호중구에게 가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호중구가 콱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호중구인데 여기 이제 수갑이 채워진 병균들이에요. 요것들은 포도상구균은 아니에요. 포도알처럼 안 생겼잖아. 길쭉길쭉하게 생겨. 그러면 보세요. 본래 호중구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거 없어. 없는데, 이제 이 호중구가 병균 있는 쪽으로 가서 거의 가까이 가면 이런, 안 보이던 이런 뭐예요? 이게 쫙 뻗어나가요. 그래서 눈도 없으면서 바로 병균을 딱 잡아가지고 쫙 땡겨온다고. 땡겨와서 어떡하냐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함정처럼 호중구가 입을 콱 벌려요. 콱 벌리면 그 병균들을 쫙 땡겨와가지고 입으로 집어넣어. 그리고 다 들어가면 입을 탁 닫아버려. 그래서 안에서 죽여버려요. 끝내주죠.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이거는 미리 하나님이 유전자 차원에서 어떻게 다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생기만 받으면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호중구 수치를 많이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상 수치라야지. 그래서 대개 한 4천에서 7천, 8천까지 이제 정상으로 보죠. 그래서 호중구 수치가 4천 이하 또는 3천 이하로 떨어지면 조심해야 돼.
병균이 잘 안 죽어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소중구 수치가 낮은 사람 대략 면역력이 좀 약한 편이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런 호중구 T세포 이게 다 죽어. 그래서 항암 치료가 문제죠. 자, 네. 그렇고. 그래서 이런 세포 하나, 뭐, 초파리는 물론, 학은 물론, 이런 호중구 하나도 어떻게 병균을 만났을 때 행동하는, 여기 다 돼 있다고. 유전자로.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 왜? 그게 유전자 자체가 글자라는 것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틀림이 그렇지. 이렇게 박수를 좀 시원하게 쳐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프로그램을 해 놓으신 이 유전자의 반응은, 어느 때 제일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나게? 짝짓기 할 때? 아, 그럴 수 있어요. 이 박수도 짝짓기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짝으로 한쪽만 있으면 못 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미, 정말 이렇게 이쁘게 잘하는 노래. 와, 잘한다.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 감동만 하면 돼. 와,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었나. 이제 이런 진선, 아, 강의를 들어보니 그게 놀랍구나. 정말 이런 강의를 듣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바보도 상바보구나. 와, 이제 이렇게 진리를 알 때, 선을 알 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선을 알 때, 그 다음에 아름답다는 것을 알 때, 진, 선, 미. 예. 진선미를, 아, 오늘, 우리 주차장에서 진선미가 나타났어. 예. 네. 우리 강아지 새끼, 지금, 진이만 우리하고 같이 있지, 선미는 지금 아빠한테 갔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진선미를 알 때, 와, 아름답구나. 선하시구나. 정말 진실이구나. 그 세 가지를 다 합하면 그게 뭐가 돼? 이것은 너무나 진실하기도 하고, 너무나 선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 것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야. 네. 그런데,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사랑. 진짜 선한 사랑. 정말로 진실한 사랑.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의 사랑은 진짜로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속내가 있고. 그렇죠. 또, 뭔가 꿍꿍이가 있고. 그렇죠. 이게, 참 진실한 사랑 찾기 힘들어.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지가 않아. 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별로 아름답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뭐가 있을 때 안 아름다워요. 조건이 있을 때. 네가 내 말대로 잘 해주면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나는 미워할 거야. 이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 조건적 사랑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하다 보면 결국 바탕 나. 그래서 이제 사랑은 뭐라 무엇이다라고 불리워.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돼야 돼? 사랑은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아름다워야지. 근데 눈물이 씨앗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본성상 우리는 이기적이니까. 또 욕심이 있으니까. 그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사랑은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화가 나고 미워지고 결국 누구 중심적 사랑이요? 네, 자기 중심적 사랑은 아름답지 않다 이거죠.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지? 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울까? 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일명 뭐라고 불러? 은혜라고 불러. 다른 사랑, 무조건 조건적 사랑은 조건을 어떻게 다 따져가지고,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 자격을 따진다고. 무조건적 사랑, 자격 여하를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영어로는 아가페라고 부르고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은혜 아가페 진실하대구나 아름답구나 정말 선하구나를 내가 알았을 때 생기를 받잖아요. 그런데 생기를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순간은 뭐를 깨달았을 때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을 때예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2부를 할 텐데 그 2부 세미나는 뭐를 알게 하기 위해 공부를 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식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 당자의 비유 알죠? 그 당자의 비유는 어떤 얘기냐? 당자의 비유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 있냐? 이제 이게 성경을 볼 때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당자의 비유 보면 이래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무슨 얘기야?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놈이 하루는 아버지한테 오더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 유산, 저한테 돌아올 거를 어떻게 주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집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산을 아버지가 줘, 안 줘? 왜 주지? 이런 놈 호적을 파버려야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도 율법적으로 그런 놈은 그 이웃,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해가지고 때려 죽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 절대로 유산이란 것은
죽은 후에 받는 거지. 죽기 전에 유산을 받는 건 그건 불법이야. 그건 모세법에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줘.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법을 안 지켜. 그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할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녀석이, 이 망나니 녀석이 이제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알지. 알아도 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주는 목적이 뭐게요? 사실 그 둘째 아들 놈은 제가 재산 달라 그래도 아버지가 안 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믿자 본전 한번 달라고 그래 보자 했더니 줬다고. 그 줄 때부터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재산을 줘. 그 무슨 말이에요? 재산을 준다는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아니면 줄 리가 없지. 그렇죠? 아들이 안 되고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재산을 달라고? 너는 내 아들 수가 없어. 그리고 가만 보니까 얘는 도망가고 싶어해.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도 주는 거야. 그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이렇게 나와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네 신분은 변하지 않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받았어. 근데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을 나갔어. 나가는데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꼭 뭐 같아요? 자, 내가 집을 나갔는데도 이 재산을 보면 이 아버지가 탁 인자한 표정으로 얼굴로 재산을 주고, 그 속에는 또 무슨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 돌아와해. 돌아와.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기가 그렇게 그 망나니 둘째 아들을 대접을 하면 돌아온다고 아버지는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이 왜 내 아들이야? 나 줄 수 없어. 나가. 꺼져. 다시는 뭐야?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재산을 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도망가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돌아와야 될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줬다라는 한마디 속에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배우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와, 이것이 이런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보여주는 얘기야. 아시겠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은 왕창왕창, 잘 처먹고, 이제 마시고,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돈 다 날렸어. 곱뱀도 맴맴 왕나고 해서 다 틀렸어. 근데 굶어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충분한 일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들은 계속 무슨 궁리만 해요. 아버지 집에 가서 취직할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이 둘째 놈 망나니의 성격을 보면 반드시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을 뭐예요? 아시는 거야. 하나님도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거지가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어떻게 했어? 아들을 대신 피 흘리고 그 아들, 거지가 되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면 받아줄 준비를, 다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기록된 그 의도가 다 뭘 보여주려고 기록이 돼 있어?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이 돼.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들어왔어.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을 어떻게 확 박혀주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병이 낫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 황금옥 씨가 오시기 전에, 이제 이분을 사랑하는 어떤 두 분이, 예, 이제 우리, 예, 경원 씨를 이제, 예, 만나러 왔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은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인 줄을 뭐요?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두 분도 참 신앙이 좋으신 분들 같아.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이냐, 뭐를 하는 곳이냐, 어떻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곳이냐. 그게 이제 알고 싶다 이거죠. 무슨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여기서는 말씀으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과학적인 설명은 없어. 그냥 하나님은 병도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칠 수 있지 뭐 이 정도밖에 모르지.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기가 있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서 그 생기가 들어가면 그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모든 병은 다시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낫게 돼 있는,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말씀 이외에 다른 거 없어. 그쵸? 뭐가 있어요? 제가 비싼 박스를 팝디까?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가 아니죠.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운동하고, 이런 이제 소위, 기본 여건. 옛날에는 그걸 인프라라고 가르쳤죠, 인프라. 근데, 이제, 요즘은 기본 여건을 갖추자. 그것만 갖추면 하나님이 다 유전자를 선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기본 여건만 맞추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황금옥님을 위해서 이제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염색체고, 이것이 유전자 실 뭉치입니다. 이런 유전자 실 뭉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염색체를 쫙 확대하면 뭐가 나타날까? 유전자 실이 나타나요. 아, 이제 이렇게 돼. 유전자가 쫙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유전자는 켜져 있습니다. 켜졌어. 이렇게 되면 꺼지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켜져 있는 이 유전자는 지금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왜 암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도 모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제 암세포를 다 죽였다. 아, 이제는 암세포가 없구나. 그러면 일단 다 죽였으니까 다음번에 또 좀 있으면 암세포가 생기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유전자를 더 이상 켜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유전자 꺼져야 됩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자, 암세포를 다 죽였다. 이제 이 유전자 꺼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 아, 이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날라와서, 팍 날라오죠. 근데 여기로 가는 거야. 동글동글한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는 거야. 왜 가냐면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어. 그래서 가서 탁탁 올라붙으면, 스위치 가서 노란색 물질들이 가서 올라붙으면, 착! 유전자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시간 후에 아, 또 암세포가 생겼어.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나는 모르는데 아, 암세포 또 생겼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 가서 탁탁 올라붙으니까 유전자 꺼졌잖아. 그럼 어떻게 되면 켜질까? 하나님이 이거를 또 떼버려. 네, 떨어져 나가면, 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다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딱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복제해가지고 생겨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또 이렇게 꺼버려요. 그래서 암세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다 알고, 있을 때는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 죽이고, 없어지면 또 이제 끄고,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의 주인이요, 아니요? 아니지.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래서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유전자를 철저히 맡겨야 된다 이거지. 그 믿음이란 건 맡기는 거니까. 그런데 자꾸 내 기술로 인간의 무엇으로 우리는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T세포들 자신은 이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는지 알게 모르게. T세포는 모르지.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T세포들을 암세포가 지금 막 생긴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를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다가, 아, 이걸 발견했어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알래스카. 알래스카 밑에는 요거 어디예요? 캐나다. 여기는 여기부터 이제 미국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 시애틀 이런 곳이에요. 이 동네는 이제 오레곤 조금 내려가면 캘리포니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 연어들의 지금 연어가 네 종류가 있어요. 핑크, 코호, 치눅, 사카이. 네 종류가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연어들이 이 태평양을 여행을 해요. 여행을 했는데 이 연어들 각각의 여행 코스가 달라. 핑크 연어는 이렇게만 자꾸 돌아. 코호는 좀 더 크게 돌고 그다음에 진우크는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3000m로 빠져. 여기로도 안 빠지고 여기로도 안 빠지고 여기 와야 빠져.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연어들은 4년 동안 태어나서 4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4년이 지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산 속에서 태어나. 그래서 강을 타고 올라갔잖아. 그래서 끝에 가면 4년 전에 자기가 태어난 곳이 있어. 글로 간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그곳으로 가. 가서 이제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이제 수정을 시키고 그래놓고 장렬하게 모든 엄마 아빠는 거기서 죽어요. 죽고 새끼들이 태어나. 그러면 이 새끼들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바다로 가야지. 바다가 어딘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런데, 모르는 곳으로 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 가이드가 있어야지. 지금 가이드 있게 없게? 가이드 없습니다. 가이드는 다 죽었어. 엄마 아빠가 가이드인데. 이 연어 새끼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떠나서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자, 모든 연어들이 쫙 같은 코스로 가는 거야. 아. 가다가 갑자기 이 핑크 연어는 어떻게? 일로 빠져. 갑자기 유턴을 해서 돌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나머지 연어들 야야야야 얘들 그리로 가는 거 아니야? 일로 와. 해도 얘는 그래서 자꾸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일로 가지지? 그러고 가는 거야. 그게 본능이야. 이 연어들은 다 같이 좀 가고 싶은데, 같이 여행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자꾸, 이러고 가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어 새끼 때는 자기들이 이 네 종류 중에 무슨 종인 줄을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는 코스는 이렇게 된다고 몰라. 여전히 하나님이 연어들의 종에 따라서 다 코스를 맨들 코스를 누가 정해놨게? 하나님 정했잖아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야 조금 있다가 뭐야? 고호 이 자식 또 자꾸 유턴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빨간 놈도 하고 노란 놈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자식들은 이게 조금 이상해. 예. 그리고 계속 가다가 갑자기 노란 님이 뭐예요? 우회전을 해서
이상한 데로 빠져.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일로 가야지. 그런데 애들이 이러다 빠져버렸어. 그 다음에 사카이들은 이렇게 야, 얘들은 정신이 없나 없어. 다 정해진 코스를 나는 사카이니까 이 코스를 가야 돼라고 알아요 몰라? 몰라. 다 이런 걸 보면 물고기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도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만이 목적지를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몸 여러 군데 퍼져 있던 T세포들은 목적지가 어딘 줄 모르고 암세포를 향하여 가는 거야. 이때 이제 하나님에게 박수 한번 해야 되나지. 왜 암세포로 하나님이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암세포를 죽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목적이 다 있어. 근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런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강의가 여러분의 질병 치유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게 돼 있어. 내가 맡기니까. 근데 여기는 맡기는 걸 참 잘하신 것 같아. 놀라워.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거 하나만 이러냐 하면, 야, 이거는 이제, 좀 더 놀라운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괌 근처에 있는 작은 섬 무인도인데 여기서 거북이들이 알을 많이 낳아. 아시겠죠? 자,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오키나와 근처에 살고 있는 엄마 거북이가 여기 와서 알을 낳았어요. 왜 여기 와서 알 낳았을까? 그래서 엄마도 여기서 태어났어. 여러분, 그러면 거북이들은 어떻게 자기가 30년 전, 40년 전에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왔을까? 그 거북이는 기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 거북이는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다 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탁 낳고, 엄마 거북이는 또 어디로 가게? 오키나와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 과학자들은, 뭐, 지구에 자기장이 있고, 이래서 그 자기장을 감지하는 자기를 띤 물질이 거북이의 뇌에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마치 거북이하고 이 지구의 자기장하고 이렇게 해서 거북이는 지구에 자기장이 있다는 거 알까? 자, 그러니까, 무슨 내비 같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비. 여러분, 내비가 있어도요, 목적지 못 찾아가는, 못 찾아가죠. 내비 있다고 누가 찾아가요? 내비가 있어도 반드시 내가 가는 목적지의 위치의 주소를 어떻게 찍어 넣어야 가는 거예요. 얘들은 몰라. 내비 있어도 찍을 수도 없어. 자,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아주 무릎을 팍 쳤던 때가 있었는데, 보세요. 이 녀석들은 태어나면서 바다가 뭔지 알까, 얘들이? 바다가 뭔지 모르고, 어딘지 모르고, 자기들이 바다가 있는데 바다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알까, 모를까? 몰라. 근데 일제히 다 뭐요? 바다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다.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얘들의 갈 곳을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어떻게 가야 돼? 중구난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야지.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얘들을 바다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바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키나와로. 얘들은 엄마가 오키나와서 온 엄마인 줄을 몰라. 하나님만 안 되니까. 얘 엄마는 오키나와에서 온 엄마다.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제 모래사장에서는 거북이가 이렇게 걸어가. 그렇죠. 걸어가는데 지금 얘들은 바닷물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이제 제일 먼저 이 바닷물에 탁 첨벙하고 들어가는 거북이들은요, 수영 레슨도 한 번도 안 받아봤어. 여러분, 바닷물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하면 가갔어? 바닷물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다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정했어. 네. 오키나와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의 오키나와는 어딜까? 그렇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학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보내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를 지금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다 그것에 우리들의 오키나와가 있다. 거기는 뭐요?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미 내가 다 계획을 짜놨다. 나의 뜻에 따라다오. 나를 선택해다오. 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소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엄숙해지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따로 정해놓은 길이 있다. 네. 저는 뉴스타트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환자들의 오키나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키나와를 거쳐서 무엇을 또 깨닫게 돼요? 아하, 나에게 진짜 오키나와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전국이구나!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으면 행복해 안 해? 행복해요. 아, 정말 행복한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는 뭔가 그 인간의 그 알량한 이론,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뭐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물속에 좀 팍 헤엄치기 시작. 수영 레슨. 하나님 헤엄치게 하는 거지. 그 본능적인 행위야.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미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 헤엄치는 행동. 그러면서 여러분 한 두 시간 헤엄쳐 가다가 배가 고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정해놨을까 안 정해놨을까?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 몰라. 뭐를 자기들이 먹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미 거북이 새끼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전부터 맨 첫 번째 먹이는 뭐라는 걸 하나님 정해놨다고. 응?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뭐 물고기도 슉슉슉 지나당기는데 전혀 안 당겨. 그리고 너무 빨라서 잡아먹지도 못하겠고. 근데 이제 그래서, 아, 배고프다. 뭐를 먹어야 되냐 하고, 아, 새끼들이 가다 보니까, 저 멀리, 희끄무리한 것들이 때를 지어서, 해파리 떼가 보여. 그 해파리 떼가 눈에 띄자마자, 침이 꼴깍. 그걸 누가 준비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해파리를 먹어보니까 잡아먹기도 쉽고, 이빨이 없어도 흐물흐물해서 좋고, 그래서 해파리를 잡아보니까 배가 채워지고, 힘이 나서. 그래서 그게 이제 거북이들이 한 달 후면 까지는 뭐를 먹고 이렇게 먹는 것도 다 시기별로 어떻게 그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 왔다 싶은데 자꾸 그걸로 가고 싶어서 갔더니 거기가 오키나와야. 그래서 우리의 질병의 치유도 우리는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늘 김밥도 끝내줬죠. 네. 네. 오늘은 막 두리안 끄증 나왔대. 네. 오, 세상에 뉴스타트 프로그램 식사에 두리안이 등장했다. 이거는 정말로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거. 그 얘기 하면 여기가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고, 암 환자들의 오키나와로, 제 1차 오키나와로 들렀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거치고 나면, 와, 진짜 오키나와가 보여, 안 보여? 와, 이제는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의사로서 그냥 고혈압약 주고 당뇨약 주고 증세 치료만 하고 또 또 약 주면서도 안 날 거 다 알아. 마치 항암 치료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안 날 거 다 알고 재발할 거 다 알면서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어.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현대 의학의 오키나와다. 현대 의학이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 오키나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은
이 나이가 들어가도 어떻게 한심하지가 않아.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가까워지고 있어? 오키나와가 가까워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병으로 인한 죽음 이런 걸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가봐야, 가보면 거기가 어디라? 오키나와야. 그래, 우리 모두 다 오키나와에서 꼭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